안녕하세요. 철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 철원 고속정하고 태봉대교 중간에 어저께 새로 임시 개통한 철원 은하수 대교에 왔습니다. 이쪽에 고속정이나 철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명소가 될 거라고 봐요. 다리 구조는 뭐 일반적인 포천의 하늘다리나 비슷하게 됐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포천 하늘다리는 유리 가운데 유리에 나머지 바닥은 안 보이는데, 바닥이 아래 하천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중앙에 유리 말고 그 옆은 전부 다 아래가 다 보이는 철망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스릴 있네요. 한번 슬슬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는 은하수대교를 건너와서 이제 전망대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은하수대교까지 건너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되리라 봅니다. 건너가 보겠습니다. 은하수대교, 우측으로 보이는 게 빨간 게 태봉대교. 태봉대교에서 50m 정도 가면은 직탕 폭포인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상사리 마을입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경사각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사각도 판 데는 한 30도 되고, 조금 완만한 데는 한 10도, 15도. 어저께 임시 개통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왔네요. 여긴 극경사예요.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경사도가 깊어가지고 힘드네요. 내려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산책로 블랙길이 여기서 시작되는 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도 또 한 군데 있어요. 블랙길 탐방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여기 다리 보시면은 가운데 북에 또 있죠. 산책로입니다. 자, 여기는 바닥이 밑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철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이 뻔하게 이렇게 보여요. 아까 영상으로 잘안 보였지만은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탄강에 있는 부교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교 보이시죠? 여기 이제 아무래도 저 태봉대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신발을 신고 건널 수가 없어요. 신발을 벗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봐봐. 여기 앉아. 여기 앉지 마. 빨리 서. 뭐 반사가 돼가지고 아래 계곡이 잘 안 보이죠? 각도를 조금 더 틀면은 밑에 계곡이 보입니다. 계곡이. 계곡 보이시죠? 계곡물이 많이 흐를 때는 정말로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를 보면서 또 걷도록 해보겠습니다. 누워서 찍으셔야죠, 누워서. 네, 누워서 찍으면 멋있게 나와요. 사람들이 무서운지 중앙으로는 잘 안 다닙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좀 뭐 무서운 건 아닌데, 저희가 장가계 갔을 때 거기는 상당히 진짜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상당히 넓고, 다리가 유리도 여기는 한 줄밖에 안 되어 있는데 거긴 되게 넓습니다. 거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여기는 그렇게 무서울 정도는 아니네요. 단지 아쉬운 게 여기는 신발을 신고 벗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이제 다 건너왔네요. 야, 여기 은하수 카페. 저 카페는 대박 났네요. 대박 났어. 자, 은하수 대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교량명은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교량 형식은 일주타 변수교, 교량 제어는 180m, 폭 3m, 설계 하중, 뭐, 공사 기간, 뭐, 이렇게 있네요. 다시 건너오는 사람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는 한탄강이 이렇게 흐르고, 제가 아까 저기 전방에 보이는 전망대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8분 25초 걸렸네요. 자, 이상 철원 한탄강 은하수대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